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크루세이더 킹즈 2 멀티플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빠대로 플레이하고 있는 고달반이고요. 네, 아나곤의 큐디입니다. 안달루시아의 현티케입니다. 네, 레온의 스카이어 마스터입니다. 그럼 이어서 해보죠. 아우, 귀 아파라. 이거 먼저 가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공성 뺏기더라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는 우르레 가겠습니다. 그럼 저 자글자글 올라갈게요. 그럼. 아, 지금 오시면은 그럼 안 가면 되죠. 나라고. 아, 저는 여기서 지키고 있어야 되겠네요. 저도 여기 공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희는 빼세요. 고달만이 빼세요. 빼. 아니, 저희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목적, 저희가 공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점수를, 그러니까 전투 23점 얻었으니까 QD님께서 적어도 한 4, 5땅 먹을 때까지는 네, 저희가 이기고 있죠. 군대를 붙여야 되나? 아, 저는 그냥 편하게 가려고 했는데 저도 더 모집을 해야 되려나? 맞죠. 돈이 없다, 돈이. QD님이 군대가 얼마나 모자란 거지? 다 돈이 없네요. 왕답지 오케이. 않게. 그러니까 돈이 없다니까 지금. 명예만 엄청 쌓였어요 지금. 아, 암모라리드가 좀 더 군대를 가져가주면 좋겠는데. 5천 갑니다. 오씨, 그 사이에 레온에서 갑자기 병력이 튀어나왔네. 큰일 날 뻔했다 이거. 레온을 없애주세요. 다 모아야지. 어쩔 수 없다. 아니, 스카이님은 나한테 빚이 있으실 텐데. 지금 빚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할 위기인데 지금 빚이 뭡니까? 아니요, 나라 멸망 안 시켜드릴게요. 아, 레온. 어, 잠시. 얘는 뭐야? 지뢰 군대? 아, 카톨릭 공주구나. 허. 아, 위그 때 도움되지. 아, 위그 날라갔네. 네. 제 병력은 도와드리려 못 가겠네요. 지금 카톨릭 봉기가 이럴 때 생겨서. 카톨릭 봉기 고맙지 마. 하. 아, 병력 얼마 이거? 천 얼마 안 되네요. 참나. 8천, 3천, 만 좀 넘네. 아, 저 위그 지금 가는 거 봐. 용병단 7천 명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가는 거예요, 쟤네? 자기 그 왕 프랑스 왕이 일으킨다고. 아, 가라 그래. 가라 떠나가는데요 다. 이제 모르겠다 이제. 연애하고는 이제는 연애 끊고 싶다 이제 진짜 마음 같아서. 계속 전쟁이 이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패퇴도는 퇴폐도는 한 번도 신경 안 써도 돼. 애들이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보니까는 나태해지지 않고 놀 아주 좋아요 없다. 지금. 군대 붙이기 같은 건가? 이거는 유로파에서처럼 그렇게 군대 붙이는 건 없나요? 알아서? 네,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아, 어쩔 수 없지, 없어요. 뭐야, 1000명 나한테 붙는데? 아, 아르멘사라 가는구나. 고달바님 군대 와야 될 텐데요. 이러면 얼마죠? 합치면 만...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 계산이 안 돼. 17,000? 지금 같이 합쳐져 있질 않아가지고 해서 계산... 또 나왔다. 가르자 죽여야 군대. 어? 야야야야 스웨덴 어디가? 얘네 빠져. 얘네 빠지네. 스웨덴 어디가? 스웨덴이 빠지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이씨 떨어졌는더라. 떨어 스웨덴 진짜. 아유 진짜. 뭐야 이씨. 파라독스. 아 미치겠다 세상. 진짜. 파라독스 진짜. 역설이다 진짜 역설. 역설사 진짜. 신앙심을 얻어가야지. 공성만 하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여기까지네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어쨌든 결국 아, 저 왼쪽에도 6,000명 있고 힘들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마지막 싸움이에요, 이게 네. 진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용병이라도 하나 사서. 치킨 레이스죠, 뭐. 아일랜드 용병대? 뭐가 좋으려나? 저희 그러면은 어? 교황이 또 던졌는데? 서로 분사를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으고 한 판 하고 끝낼까요? 너무 긴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어차피 힘들고 싸우려고요. 서로 지금. 힘들. 어차피 서로 힘들 거 우리 한방 아싸라게 이거 사라고사에서 모인 다음에 서로 거기에서 한판 하고 끝낼까요? 잠깐만요. 어떻게 저, 그렇게 용병 샀으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못한다. 용병 모일 때까지 기다려드리죠. 그 빨리 끝내고. 뭐 다른 나를 끌어들이든 뭐 하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질리네요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다 뺏기고 뺏겼고 저도 이거는 이렇게 진짜... 가면 어차피 질 거예요 규디님. 네, 용병이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만 붙여오고 한번 제가 할게요. 안 오실 거면은 제가 좀 점수 뺏기 점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예루살렘 왜 가 이거? 야 예루살렘 갈 때가 아니야. 이 새끼. 지금 레온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근데 우리가 빨리 우리가 빨리 뺏겼으면은 아마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쪽으로. 아 진짜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어떻게 할까요? 카스로 저희가 들어갈까요? 아 용병 모이신 후에 물론. 가죠. 아, 제가 갈게요. 타라고나로 갈게요. 아 진짜 바티칸 아, 가서 아니다. 아, 저기 안 오네요. 얘들 병력이. 저희한테 오세요 그러면. 들어가죠. 고다이바님. 가죠. 진짜 조정이 안 돼서.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진짜 너무 서로 오래 끌었어. 바티칸 가서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싶네 진짜. 아, 힘들었다. 더럽네.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구만. 아, 과연. 다 부질없는 짓이죠. 지금 도화 페널티. 들어가는 타이밍. 누가 사라지는구나. 오케이 총 7000차 과연 누가 사라지나. 아 지금 어느 누구도 아직은 지금 군대가 약간 부족한데 저희가 아 버티지 못하겠네. 용병이라도 쓸까요? 아 이거 버티겠네. 용병이라도 더 살까요 빨리? 어 오케이 먼저 후퇴시켰다. 어쩔 수 없죠 뭐. 끝났네요. 네. 너무 너무 힘이 많이 보내겠습니다. 아, 2만 명의 희생 끝에. 아유. 저만 희생. 이거 그냥 다른 땅에 있어도 돼요, 근데 이게? 하차하면 안 되죠. 병력이 좀 상해요. 아 그래요? 그럼 들어간 다음에요. 네네네. 아이고. 아이고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스카이님. 얻을 거 하나 없는데. 파벌. 저희 아라곤의 스카이님 옹립하기 파벌 생겼는데요. 아 진짜요? 저를 옹립해서 뭐 하려고? 옹립하면 한 군데로 힘이 좀 모이지 않을까? 뭐 했다고요 제가? 어이구 돈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네요. 기여도 때문인가? 아랍 밖에 없는데. 아이고 힘들었다. 일단 쟤네 잡아야 되겠다. 밖에 안 남았는데. 반란군이야? 빌린 돈 좀 갖고 유대인에게. 이제 경제 신경 쓰나요? 아이고. 아, 땅이 기껏 늘려놨더니 코딱지만 해졌어. 지리로 바뀌었네요. 지리 방조로. 네. 저도 아이고, 왠지. 우리는 지리가 사라지고 제가 지리가 된 이유는 뭘까요? 지리를 받은 게 아닐까요? 와우. 클레임이 그쪽이 더 우위에 지리. 있었다라고. 이름 웃기네요. 지리. 예불라. 이거 이러다가 지리 왕조로 다 통일할 것 같은데 이 멸여관 전차가. 그러니까요. 이제 해산해야 되겠다. 아키텐 얼마냐? 4천. 아 깜짝이야. 열심히 싸웠다. 과연 몇 년 싸웠죠? 한 잠시만. 몇십 년 싸운 것 같은데요? 20에서 40, 30년은 싸운 것 같은데. 와 지겨운 전쟁이야. 예, 저기로. 아무튼. 이기던 지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 왕은 죽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대단해요. 역을 왜 사는데? 75세요 지금 벌써. 이 모든 전쟁을 지켜본 왕이네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래 됐나? 뭐가? 아 아들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없네. 왕권법이나 빨리 바꾸자. 좋은 애가 없네. 장자상 속지. 신성 로마 제국이랑 그거 될 것 같은데 동맹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동맹을 좀 많이 최대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힘으로 좀 뺏긴 힘들고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니까 성전을 일로 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그때 그럴 일이 없으면 그럴 일이 좀. 없네요. 100% 협상. 레온이 다시 원래 조그만 성으로 돌아왔구나. 갈레시아 왕도 장자 상속제로 바꿨다. 이렇게 된 거 아라곤의 통합이 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통합하는 게 오히려 지민 더 키우기가 좋을 텐데. 카스티아 먹고 그냥 페라나 죽이기.
자, 고다이버님 퇴표도 줄이는 법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퇴표 그 상황이 왔나요? 어이구. 아, 퇴표도 보면은 뭐였지? 그 자기의 자식들에게 땅을 나눠주거나 아니면 성, 그 뭐지? 신성화, 신앙심. 신앙심 엄청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걸로 그 종교 탭 들어가셔서 마지막 오른쪽 거 애들 찍어주면은 퍼센트로 해서 개종시킵니다. 퇴폐도 나태한 상황에서.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있었더라? 몇 가지 더 있었는데 아니,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죽여버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비법들이 있고 신앙심으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아 그리고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 드디어 해산시킨다. 돈 좀 벌자. 술래 한 번 더 갔다 와야겠네. 전쟁의 책임으로 얘네들을 더 칙하려고 뺏고 싶은데. 아, 땅이 줄어가지고 뭐. 니네들이 진짜 한 게 뭐냐. 군대를 보내긴 했냐. 명예가 너무 높아. 명예가 엄청 쌓였죠 지금. 네 3천이 넘어가지고 이거 뭐 돈으로 없는데. 근데 오래 살면 또 명예가 계속 쌓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지도 않아요 게다가. 좀 죽어졌어. 돈도 많이 생겼겠다. 여러분은 필요한 상황이겠다. 왕권이나 올릴까. 아 그치 상비군 좀 징집하자. 관용은 필요가 없어. 귀족 문화 따위도 없고. 신놈을 동맹을 맺어야지 저기 바르셀로나 다시 찾던가 할 텐데. 이렇게 된 거 성고문 주제로 가버려. 빡쳤는데. 아 진짜. 아이고. 부인이 임신했다. 아 딸깎이 임무 딸깎이 야망이 났는데 딸을 안 낳고 아들만 두 명 낳네. 아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라도 작아졌겠다. 그냥 세법을 다 박아버리고 그냥 돈이나 내라. 지금 빼고 막 그래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얘네들 해봤자 뭐 씨, 니네들이 뭐 할 수 있겠다. 면세, 영주 면세, 대규모. 너네들하고 사이 안 좋아진다고 내가 지금 뭐 피해보냐? 어차피 죽을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은 징집을 대규모로? 술래나 한번 갔다 와야겠다. 아, 세를 올릴까? 아, 라마단 관습. 아, 그쵸. 그 이벤트들, 결정들을 통해가지고 퇴폐도 내려줄 수 있는 거 항상 해줘야 돼요. 아, 이거 로마 갔네, 모르고. 얼마나 높으시... 어, 90까지 지금... 지금 이렇게 키우셨는데 잘못하면 완전 반쪽 날 뻔했네요. 누가 퇴폐가 90이에요? 아, 지금 TK님. 어, 진짜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오, 망하겠는데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타이밍 오나요? 어? 근데 자꾸 저희랑 싸웠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을 텐데. 땅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과하게. 그 땅 넣은 거랑 퇴폐도랑 상관은 별로 없는데. 그래요? 왜 그런 거지? 왜 그러지? 나태한가 아들들이? 왕이 바뀐 거 아닌가? 아이고. 지금 봤는데 저희 기사단, 저희 쪽 기사단 유일한 기사단 백타시 기사단 언제 한번 죽었나 보네요. 192명. 진짜 의미 없다. 모든 이제. 길은 로마로 통한다. 공신들아 돈이나 내놔라. 이 작은 거에서 6원씩 벌면 많이 버는 거지. 오, 저는 이제 현명한 자로 알려지네요. 좋았어. 이제 좀 교활한 자 아닌가. 어, 저는 음모 같은 거 많이 안 꾸몄습니다. 얄밉게 플레이했지. 힘들어. 지금 너무 힘들어. 졌어. 체력이 지친 적을 상대로 음모를 꾸며봐야겠다. 아, 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행복하고요. 누가 이제 아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던 간에. 아니 제일 통일 확률이 높으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지금 몇 프로 드셨나 저게? 거의 60% 아니에요 이 정도면? 생성 아직 못 하나요? 40% 정도요?
반은 되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반은 무엇인가. 크기 한 것은. 80%를 먹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네요. 아. 80%를 먹어야 되네요. 아라곤이 없어지면 거의 다 돼. 네, 저를 먹으면 거의 다 드시네요. 아라곤이나 아빠도 없어지면 완벽하게 내놓대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전체 대륙 통일이요. 아빠들과 싸우고 있나요, 카스티아가? 옙, 전쟁 다시 또 갔습니다. 아, 너무 욕심이 많으신다. 아, 이걸 도와줘야 되나? 병력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돈도 많아졌고 도와줄 게 없는데 다시 계속 진출할 때예요. 누가 또 누구야? 아, 왜 저쪽에서 왜 이 땅을 먹었지? 거절해야겠네. 알모라비드 저쪽이요? 알밖에 났어요. 휴디님이 아까 전에 뺏겼어요. 한국 예 가시면서 아니 이 중간이요. 프레세시아. 어? 응? 또 어디 먹었어요? 항상 있었던 아프타스 땅이죠. 네, 이거를 제가 먹었네요. 저쪽에서 공장령이 먹은 것 같은데. 먹었네요. 고다이바님의 의지와 상관없는 공장령이 먹은 것 같아요. 저기를. 공장력성 저기. 나하고 색깔도 비슷해. 이제 좀 조금씩 회복하면 될까. 왕이 바뀌어야 되는데 왕 죽지도 않고 80까지 살려나고. 아이씨 모르겠다. 전쟁 그냥 가버려. 아 성전은 어떻게 하고 있나? 성전 잘 되고 있나요? 근데는? 53점 이기고 있는데요? 왜 생각보다 잘하네. 좋았어. 성전 참여했어. 여력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가톨릭이 밀리는 형국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들 지금 목소리가 큰 전쟁 이후로 다들 목소리가 피곤하시네요. 힘이 빠졌어요. 힘이 빠졌네. 병력이 안 나오네요. 5,000명 이상으로 발란스드론을 먹혀가지고. 고다이바님아랑 저만 해도 지금 26,000인데 군대가 자금력도 고려해야죠. 용병 바로 두 대 정도 뽑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이슬람은 여기 클라임이 없어도 성전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 속도의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 카톨릭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카톨릭 애들은 자꾸 클레임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느리고. 어쩔 수가 없죠. 아씨 망해도 망하든 뭐라든 이제 나도 싫다. 그래도 퇴폐도는 신경 써주셔야죠. 힘 없으셔도 가족 관리. 줄어들고 계시는데요? 어느새 1% 되셨네요. 아 아니구나 이거 딴 사람이구나. 아니 맞나? 89%예요. 아 89% 예. 잘못 봤구나. 망하는 날이 곧 오겠네요. 그러면은 바로 그때. 뭐야 자꾸 군대 요청하지 마. 카스티아? 카스티아 지금 뭐 이 녀석? 카스티아 또 GD 또 공격하시나요 둘이? 아 참. 가야죠. 거절. 이거는 방어가 의미가 없어. 무조건 공격을 해야 돼. 제가 둘러싸이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먼저 먹힐 가능성. 통일을 해야죠. 제가 먼저 먹힐 가능성 높아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30편도 안 되는 상태에서 누군가는 통일을 하게끔 해야 돼. 제가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신랑이랑 동맹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리. 땅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아라곤 쪽으로. 아. 태페도 관리가 안 되나요? 근데 왜 이렇게 건너뛰는 걸 드셨지? 바르셀로나? 가이 건너뛰는 게 아니었어요. 카스테론만 있었어요. 아 제가 뺏겼었는데 먼저. 생각을 못한 거죠 제가. 드디어 세금 처음으로 소장료 걷었다. 처음으로. 일을 좀 했네. 자비로운 칭호. 지난번에 끝내고 나서 궁금했었는데 지금 플레이어 점수는 어떻게 돼가고 있지? 보자. 맨 왼쪽에 있지 않나요? 오른쪽에 있지 않나요? 플레이어 예 각 플레이어 점수를 지금 보는 건데. 당신의 점수가 나오는 건 나오는 건데. 얘기하면 되죠. 자기 얼마인지. 그렇네요. 그것도. 사냥이나 갈까? 아휴, 기운도 꿀꿀하네.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질병이 오는구나. 아, 빨리 죽자 그냥 이제.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통계표로 봐야 되겠다. 아들이 50이 넘었다 이 사람아. 알모나비드가 알모나비드가 어? 만명. 아닌가? 안 죽었구나. 아, 이 십자군 한번 맞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교황 밑에 뇌물 못 주나? 아라온까지 다 먹어봐야 얘네가 정신을 차리려나. 선물 전달. 뭐야? 선물 전달할까 교황한테? 교황한테까지 이제 마술을 퍼뜨리시네. 와, 600골드를 주면 55을 상승시킬 수 있네요. 아이 교육. 아이 교육은 거의 그 볼모죠, 볼모. 예. 아니 뭔, 왜 질병에서도 일어난 거야? 어떻게 77세인데 죽을 때가 됐잖아 이제. 안 죽어 안 죽어. 아들도 이제 왕을 해야지. 얘들 되게 이상하게 싸우네. 서로 공성하고 있네. 자식도 죽었네. 프랑스. 키울 만한 땅들이 없나? 오. 땅들 많네 키울 거. 어, 지금 레벨 1짜리 도시들이 왜 이렇게 많지? 아, 그러니까 저 도시를 안 꺾었구나, 다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아, 왜 이렇게 약한가 했대. 도시를 업그레이드 안 했구나, 나는. 도시 업그레이드 돈이 없어요. 용병을 사야지, 차라리. 어느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아예. 근데 또 직할령은 다 했는데, 가신들 땅은 예, 별로 안 신경 쓰다가, 지금은. 어, 집자금 84%. 오, 무역이야. 증손자가 나왔네 드디어 벌써. 이런. 어, 돈 너무 많이 썼어. 십자군 이겼다. 십자군 이겼어? 아니 저런 건 이기고. 어, 스코틀랜드 여왕이. 비싸. 여왕이. 저주받은 이교도들. 예루살렘 찬양해.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 피사. 아니, 피사 얘는. 셀주크는 셀주크는 저렇게 큰데 왜 이렇게 지지? 안에서 안에서 네 분 있는 거 아니에요? 얘네? 아, 난 테프도가 안 줄고 있어요 지금. 1%씩 주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이도교들 상대로 전쟁하세요. 휴전이라 안 될걸요 저는. 저희랑 저를 치겠죠 그러면. 레온도 휴전 아니에요? 지금 아닌가요? 카스티아한테 성전 걸었는데도 테프도가 안 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겨야지 줄죠. 결과로 하는 건가 아닌가? 네네. 아니 끝나야 돼요 전쟁. 그러니까. 네. 하고 레온의 전쟁 걸죠. 너무 싸움이, 너무 너무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냥. 아니요 맞아요. 근데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지금. 군대가 없어요. 먼저 치세요 먼저. 그게 유리한 것 같은데 먼저 치는 게. 성공을 날리죠 이럴 때. 그럼 이거는 전쟁 유리한 게 성공이 무조건 유리해요. 그래요? 네, 역으로 뺏기려면 한참 걸리니까 못해도 한 몇십 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시간 끌기를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진 않을 거야. 아 근데 저도 빨리...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테페도가 88%란 말이야. 아씨. 너 반란 안 일으키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차라리 아직... 또 반란 일으키는 거 기다 전쟁 아닐 때는 반란 일으키게 한 다음 용병 한두 명 고용하고 잡아 버리는 게. 제가 그렇게 해서 낮췄잖아요 한꺼번에. 네, 테페도 다 찢어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100% 반란군이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커졌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엄청 찢어질 것 같아.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멍하니. 아, 77세야. 뭐지 이거? 아, 진짜 오래 먹는다. 아, 시간을 빨리 돌리고 싶다. 할 게 없어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는 45세 죽었는데 아들은 77세까지 살아가네. 장사네요. 진짜 장사인데요. 기텐. 성거제. 백타시 기사단의 데데바바가 저의 삼촌이었네요. 언제 그런 지위를 가지셨대. 고다이바님 지금 카스티한테 무슨 전쟁 거신 거예요? 성전이요 그냥. 이제 땅 나눠 먹을 것도 갈리샤? 없죠. 갈리샤? 카스티아는. 네? 갈리샤. 아니요 카스티아의 정복을 위한 성전이요. 그래요? 그 티키님은 어떤 없어요. 걸. 갈리샤 없어요. 저쪽 갈리샤 땅인데 카스티아는 맞아요. 티키님은 어떤 전쟁 거시었길래. 갈리샤에 대한 성전이요. 표시 나오잖아요 화면에.
어디 어디라고. 보자. 전쟁 중이신 게. 야, 땅 하나 나눠 먹으려고. 예, 저 땅 먹으시는 순간 저는 남은 땅 두 개가 카스티아 땅 되면서 자 남은 거 먹을 겁니다. 아 모르겠어요. 그냥 휴전하자. 오, 언제? 아 이겼다. 아 내 전쟁에 지금? 아니 뭐지? 점수가 안 쌓여. 같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이. 프랑스가 통일 전쟁을 하나? 네, 저 아키템 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통일 전쟁을 다 먹으려고. 아 지금. 응? 아닌가? 또 뭔가 잘못하셨나봐. 지금 서로 전쟁을 걸어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는데. 대답. 한 명이 먼저 빠져야겠네요. 아 이런? 네. 아니면 아. 다 공성 다 되면은 점수가 대략 나오니까. 이런 썩. 알모라비드가 또 따로 카스티아 전쟁 걸었네요. 언제 이랬대? 아니요, 아니요, 알모라비드는 저 따라온 거예요. 저. 네. 아 그래요? 티켓님이 건 거예요. 어, 브루고스 땅 먹는 순간 100% 되면서 끝나지 않나요?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병력이 아, 그렇죠. 전쟁 예. 점수 100 있어야 되죠? 100 있어야 돼요. 네, 지금 이제 깜빡. 뭐야 아, 이 지하드. 근데 아, 브루고스 땅만 지금 드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먹고 나서 이제 100까지 찰. 아니 갈리샤요, 갈리샤. 갈리시아가 여기 위에 코르냐랑 거기가 원래가 예 갈리시아 땅이에요. 이름만 카스티아고. 어 아까 클레임 걸어둔 걸 보셨을 때는 왼쪽은 상관없는 땅이었는데. 보자. 대충 건 거예요. 이기던 치던. 알아서 싸우세요. 저는 프랑스 네. 제발 프랑스. 신놈만 공작력 카스티아 상대로 전쟁 거셨기 때문에 브루고스 먹는 순간 끝날 거예요. 약간 기다리시면 여기 브루고스 한번 다 먹어보세요. 공성으로 한 군데만 하나만 드셨잖아요. 나머지 땅 그 백장령 도시 다 먹어보세요. 남장령 전쟁이 어떻게 돼가는 거야? 난장판이 됐네요 지금. 어 뭐야? 응? 제이 지금. 제 마이크가 예전에 잠깐 부러져가지고 테이프로 지탱하고 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아,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데 참. 근데 테페더가 조금씩 줄어드네요. 어떻게 돼서 줄어드는 거지? 1%씩 줄어든 것 같은데. 계속 이벤트를 하시나? 뭔가 계속 먹이고 있어요 애들한테. 어, 지금 2분 남은 상황에서 제가 이 마이크를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잠깐 멈추... 네네, 잠깐 네. 멈출게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는... 여기서 이 표현을... 네, 이 표현 마무리 끝내는 걸로 네.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예, 그러면은 다들 네, 마무리 되신 것 같으니까요. 이번 편 마치도록 하겠고요. 아빠드로 플레이하고 있는 고다이반이었습니다. 네, 아라곤의 키드였습니다. 예, 안... 나 누구지? 지리의 현티케이였습니다. 네, 레오의 스카이 마스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세요.